받아보니까 마음에 듭니다. 내용 읽어보니까 진짜 힘이 되는 것 같고 좋은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. 엽서가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옛날부터 팬레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답장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더 이런 엽서 같은 게 있어서 예, 더 편한 것 같아요. 최성열님, 걱정 중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최종 걱정이란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런 게 마음에 들고 그만큼 팬분들께서 못하고 있을 때도 항상 믿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이름은 조현진이라고 한다고 써있네요. 2007년도 때부터 팬이셨고 여기 행복도링구장에서 쉬고 하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네요. 그래서 직원분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한번 버킷리스트 한번 이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메시지 잘 받았고 정말 이걸 읽고 나서 힘이 많이 생겼고요.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올해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 정말 걱정 안 하시고 계속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저도 밀어드릴게요. 쉬고 하는 거 꼭 얘기해서 시구를 할 수 있게끔 네, 도와드릴 거고요. 항상 응원해주시고 야구장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자필로 이렇게 글씨를 써주셨거든요. 그래서 정말 뜻깊은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